알프스와 푸른 목초지, 만년설과 넓은 호수가 펼쳐진 곳. 스위스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베르네아 특급을 타고 쿠어에서 알프 그림으로 향합니다. 베르니나 특급은 스위스의 알프스를 가로질러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고산 열차입니다. 산악도시 쿠어는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죠.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차 노선인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타러 여기 쿠어에 왔습니다. 스위스도 아름다운데 그 스위스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니 빨리 타보고 싶네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이곳 쿠어에서 이탈리아 테라노까지 약 145km를 달립니다. 매력 넘치는 알프스의 곳곳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코스 덕에 여행자들에겐 꿈의 기차로 불리죠. So we're on the Bernina Express,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sightseeing trains worldwide. Actually, it was chosen by the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magazine as one of the 10 best trains worldwide. 그중 투시스에서 티라노까지의 구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High on a hill was a lonely goat herd. 다섯 개의 교각과 여섯 개의 아치로 이뤄진 석회암 다리는 이곳 알프스의 풍경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196개의 다리와 55개의 터널을 지나는 베르니나 특급은 알프스 깊숙이 감춰진 속살과 그곳의 아기자기한 산골 마을을 보여줍니다. 그 쉴 새 없이 바뀌는 아름다운 풍광에 저 또한 카메라를 잠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짜서 피곤한데도 계속해서 이쁜 풍경이 나오니까 쉴 수가 없네요.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변하는 알프스의 풍광. 창밖엔 어느새 봄은 가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있다는 게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네요. 이 변화무쌍한 알프스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Where are you from? I live in Lucerne. The train is very special and feels relaxed also because it goes quite slow. It's not a fast train. Yeah, it is express but slow. You can enjoy the view. 사각 프레임을 어디에다 갖다 대도 작품이 되는 그야말로 풍경이 작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설경을 따라가다 보니 기차는 어느새 또 다른 절경이 그려지는 알프 그림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추운데요, 생각보다. 아, 여기가 알프스군요. 아직 눈으로 덮여 있는 이곳은 베르니나 특급이 전망대 역입니다. 말 그대로 전망이 환상적인데요.
Canal Group, one of the most beautiful sightseeing points on the whole network of Rhaetian Railway. Alp Grüm is a very special place because you can only come here either by train or you walk, because there is no road, no cars.알프 그림에서 기차는 다시 이탈리아 티라노로 떠나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발걸음을 되돌려